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걸 아득히 넘어서 정말 탄식밖에안 나오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다나 진짜. 어, 봅시다. 제목. 며칠 전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샵에 와서 털을 깎은 어떤 강아지가 기본 그 시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뭘까요? 진짜 뭘까요? 언제? 음. 동물 교감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고발합니다. 방탈인걸 알면서도 활약이 꼭 필요해서 여기다 글써 봐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말을 전혀 못하는 동물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한다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고발하려고요. 고발 그림만큼 아무 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약 일주일 전이죠. 해피라는 이름의 가명입니다. 강아지가 주인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고, 미용을 하게 된그 해피는 아무 문제 없고, 그 어떤 상처도 없이 정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 끝내고. 그런데 다녀간 후 3일 뒤, 해피가 밥은 잘 먹고 또잘 놀긴 하는데, 뭔가 좀 풀이 죽어 있고, 소심해진 모습이다. 기가 죽은 것 같다.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해피 주인이 저희 가게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내가 모르는 학대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등등등 이걸 물어보는 건데 아까도 썼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강아지가 이상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주인은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 아,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폭력이랑 그런 학대 같은 건 절대 없었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큰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어요. 사실 그래요. 이런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믿는 눈치인 거야. 그래서 저희도 뭔가 좀 찜찜하긴 했거든요. <laughs> 결국, 그러니까 이 해피견주가 동물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사람, 소위 말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 쓴 평소 SNS에 동물들과 교감하는 이야기를 올리는 어떤 애니멀 커뮤니티 인플루언서에게 의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해피가 계속 우울한 이유를 본인은 꼭 알고 싶다며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의뢰비 즉 돈을 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해피의 사진을 보면서 해피와 교감을 하고 해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요. 애견 미용사, 즉, 저희 엄마가 해피를 직접적으로 때린 건 아니지만,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거기에서 해피가 공포를 느꼈고, 그 때문에 지금도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불편한 거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 물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혹시, 니네 엄마가 진짜 소리 지른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넘어서 그런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분이세요. 솔직히 이런 가정사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억울하고 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요,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이고 말을 아예 단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세요.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소리를 아예 못 내고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아예 이 오우 이런 기본적인 소리도 못 내는 분이세요. 아무리 노래을 해도 그 바람 소리 있죠? 슉슉 이런 소리만 나고 이조차도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보통 사람들의 속삭이는 거. 이 소리보다 작은데. 이것 때문에 개가 공포를 느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세상 누가 봐도 그냥 대놓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애초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아, 딱, 바로 하기 힘드네. 직접 만나가지고, 개를 관찰하고, 심리를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보냈는데, 그걸 보고 동물의 마음을 직접 듣는다고?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강영 씨가 아니라 그분 조상님이 와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하튼 저희 엄마를 강아지 학대범으로 몰아가는데, 자식인 저는 이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직접 그 인플루언서에게 연락해가지고 따져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누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예 말을 못하는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번 말해봐라!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본인은 그저 해피의 마음을 전달해줬을 뿐이래요.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드라이기가 윙윙 돌아가는 그 바람소리, 기타 미용기계 소리 등등을 해피는 사람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 걸로 인식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이 인간 미쳤나 싶고. 아니, 이건 뭐, 그래요. 견주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말이 아예 안 통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짐승이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듣는다면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왜못 알아듣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이거 저만 어처구니 없는 건가요? 설마 아니겠죠? 여하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처음엔 강아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에다가 글을 올릴까 했으나, 여기는 그냥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애니멀 커뮤니티케이션, 아니, <laughs>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결국 여기다가 방탈까지 해가며 온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애니멀 커뮤니티 케이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익숙치가 않아요. 아울러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 이 사람들 전부 사기라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습니다. 댓글 1번 안녕하세요. 현직 수의사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같은 사기꾼 때문에 저희 수의사들도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견주 묘주의 마음은 백번 천번 이해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요. 표정이나 행동 예를 들어서 뭐 꼬리를 많이 흔든다든지 뭐 숨을 헥헥 몰아신다든지 배를 까고 들러눕는 행위 등등등 이런 것들로 강아지의 대략적인 감정이나 상태, 기분, 심리, 이런 것들은 짐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구체적인 건 절대 모릅니다. 이거 100% 사기예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하고 약도 먹여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본인이, 견주 본인이 애니멀 켜무니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랑 애니멀 에너지 전문가?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아무튼 그 에너지 전문가랑 이야기를 했고, <laughs> 무슨 향을 피우면 그 파장이 맞아가지고 암이 없어진대요. <laughs> 수의사인 제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참고로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저 본인이 믿는 대로. 본인의 행보와 미래를 결정하면 그만인 거지만 그 강아지와 고양이는 도대체 뭔죄입니까 잘못된 주인 만나 가지고 그 주인 결정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까까밤이다 이런 거 보면 댓글 이게 뭐야 미친? 뭐 아나키 동물 버전이야? 헐 이번 이마 그래서 그 사기꾼 인간 도대체 누구예요 이런 건 신상 털어가지고 자근자근 차 밟아야 돼요. 그리고 견주도 진짜 와, 대박이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지가 직접 이용을 하던가. 아니, 강아지라는 게 원래 그래요. 환경이 달라지면 막 긴장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그지 같은 꼬라지야. 3번. 전창꽁이가 따로 있나 뭐?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어? 이것또 뭐냐? 새로운 사기 직종인가? 어? 아무튼 그래요. 세상에 진짜 별의별 거지 같은 게다 있다고. 깔깔깔깔. 4번. 야씨.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정말 있나 싶은데 방송에도 나왔네. 헐. 5번. 일단 개 유치하고 거지 같은 거에 누가 속나 싶어가지고 방금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요. 와, 이런 미친. 강사무에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사람들 진짜 개 오지게 많네. 헐. 6번. 누구나 다 아는 한글, 우리말 이런 거안 쓰고 저렇게 영어로 뭔가 요상한 느낌의 직업은 그냥 다 사기예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7번. 야이 미친. 신내림 받은 무당들도 뭔가를 보려면 그 사람 나이, 생일, 이름 등등등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틀리는 게 부지기수구만. 뭐라? 사진만 보고 안다고? 야, 따, 돈 벌기 쉽다, 쉬워. 에라이, 개 똥구멍 같은 것들아. 대댓글. 나도 이런 거본적 있어요. 뭐, 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겠지만, 죽은 강아지한테 빙의해가지고 주인과 교감을 한다는 뭐라나. 여하튼 그렇게 죽은 개한테 빙의 후, 왈왈왈왈 지지면서 돈을 쉽게 버는 것 같더라고. 보면 예약이 맨날 꽉차 있어. 8번. 아이, 시댕. 이렇게 신선하게 미친 사람은 또 처음 보는구만. 미용사를 의심해가지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고용하고 야 사람들 왜 이러냐 진짜 가면 갈수록 다들 미쳐가는 것 같아요. 댓글 농담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요즘 그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래 나 혼자 뭘 카드 당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자꾸 생긴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9번. 와 이거 뭐냐 심지어 그 개를 만나가지고 직접 교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무당도 생년월일 이름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한다. 이그지 같은 것들아. 한마디로 걔 사진만 보고 걔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했다 이겁니다. 와. 전창공, 남꽁희 같은 것들이 천지 빛깔이고만. 10번. 에? 이런 게 아직도 있냐? 몇년 전에 그 반려동물 그 사진, 눈이 되게 잘 나온 사진만 있으면 그걸로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알수 있다 이러면서 엄청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그 사진이 최근도 아니고 10년 전에 찍은 거라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그러더라고. 완전 쳐돌았죠. 댓글 아유, 말도 마세요. 강아지 떠나보낸 지언 5년, 저희 동생이 죽은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고, 얘가 살아있을 때그 마음을 알고 싶다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때 한창 동물농장 같은 데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막 되게 유행하고, 막 전국으로 번지고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걸 한다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던 때였는데, 여하튼 그래요. 의뢰비가 10만 원이야. 이거 누가 봐도 사기야. 그래서 말렸는데요. 동생은 아니야. 내가 우리 꽁꽁이 차에 치이는 걸 직접 봤다고. 얘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날 집을 나간 건지, 내가 꼭 알고 싶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꼬치 꼬치 하나하나 뭐. 모든 걸다 캐묻더랍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개가 누구를 제일 잘 따랐냐 누가 주보호자였냐 사료를 잘 먹었냐 아니면 간식을 잘 먹었냐 산책은 자주 시켜줬냐 간식은 주로 어떤 걸 사줬냐 등등등 세세한 거 전부 다 하나하나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군요. 동생이 그랬답니다. 비록 언니랑 살았지만 엄마를 제일 잘 따랐어요. 이랬더니 물론 언니도 좋아했지만, 엄마가 제일 좋았고, 간식은 동글동글한 간식이 제일 맛있었으며, 아니, 강아지 간식 다들 동글동글하지 않아요?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다, 이랬답니다. 참고로 이게, 걔한테 빙의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워낙 바빠가지고 산책을 자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동생이 다그 말을 했는데, 미리. 아니 사진만 보고 이걸 어떻게 아냐고 무당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씨. 와 정말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어떤 커뮤니케이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마지막 댓글처럼 이제 죽은 개와 이제 교감 빙의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사후 교감 신청했습니다. 몇년전 무지개 다리를 걷는 우리 아기 꽁꽁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요. 라고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했죠. 그 뒤에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쓴 댓글 그 반응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꽁꽁이는 환생 계획이 확실하네요. 우리 땡땡이도 계획이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우리 땡땡이가 아직은 환생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도 이미 한 거죠. 그 상담을. 너무 많이 아쉽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땡땡이가 그곳이 좋다면,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요. 내 자식처럼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 이용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물론 이걸 그그 그 사람들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사기치고 있어. 이런 생각 안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할것 같아요. 이게, 이게. 옛날에 어떤 전설적인 사기꾼이 그런 말을 했죠. 사기꾼 최고 정점은 나 스스로부터 속이는 거라고. 정말 기가 찹니다. 야, 아니. 이이 아나키 같은 이런 혹은 또 그의 준하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거막 이런 걸 믿고 막 하는 사람들이 하... 아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진짜. 아 진짜 깜깜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 응. 하...